말 귀여워. 아, 아까 그게 말이 먹는 당근이었군요. 아, 그치? 진짜 말이었어요. 진짜 말이었구나. 말과면. 안녕하세요. 특이하시던 분이들. 승마하시네. 네, 지금 승마하러 말 타러 승마장에 왔는데요. 지금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씽. 제가 원래 이제 학생 때 승마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좀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승마를 못했었어요. 그런데 승마를 워낙 좋아하고 또 말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. 아... 승마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추천을 많이 하죠. 정말 네. 진짜. 운동 진짜 많이 돼요. 다리가 커진대요. 코어랑 오. 다리가 정말 좋아. 아 진짜요? 우와. 오. 아 우선 승마할 때는요 코어에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어깨도 쫙 펴고 이제 상체도 꿋꿋이 세우고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. 승마하면은 하체도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. 그리고 꿀벅지 만드는데 최고예요. 근데 말이 운동하는데 왜 사람이 힘들어라고 하시는데 네. 진짜 아, 사람도 힘들죠. 저는 우선 자세 좀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등 이렇게 약간 꾸부정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등 피라고 막 등 손바닥으로 맞고 혼나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승마하고 나서 자세 되게 좋아졌어요. 그래서 뭐 허리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. 사과 좋아하는지 몰랐네. 사과랑 당근 좋아해요.